노정희씨를 보기 전에 카리나도 보고 차은우도 보고 이세영, PM의 준호, 박혜진 정말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을 많이 봤지만 그 중에 단 한 명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분일 겁니다. 노정희씨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이분의 피지컬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예인을 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분이 1층에서 본 게 가장 많이 생각나고 그 당시 어두울 때 보아서 그런지 확실하게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런 생생미.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마름이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봤을 때는 상당히 윗단계였던 것 같고 그 당시 이분 몸매를 기암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콤프라이트에 우유를 말아 드시는지 그 당시보다는 살짝 살이 붙은 느낌이라 지금이 훨씬 더 봤을 때는 더 이뻐 보이고 그 당시 때보다는 지금이 더 분위기도 많이 생겼어요. 확실히 나이가 어린 여자 연예인들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볼 때마다 다르고 볼 때마다 더 이쁜 느낌이고 그리고 특이한 게 실물우기를 한 연예인들 영상을 제 유튜버에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연예인을 정말 자주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칼국수 먹으려고 가게집 찾는데 뭐 잘 없잖아요. 근데 막상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칼국수집이 또 많이 보이듯이 강동원을 촬영하는 걸 보려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면서 간신히 봤는데 화장실에서 그 뒤로는 계속 봐요. 예, 며칠 전에 또 봤습니다. 노정희 씨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외모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고 맨 처음에는 마냥 마른 느낌인데 이제는 배우 포스까지 느껴져서 그 점이 상당히 좋은 느낌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돌은 아이돌 느낌이 나고 배우들 같은 경우는 범접하기 힘든 배우 포스가 느껴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종의 이것도 직업병이지 않나. 우리가 직업이 공무원을 하시면은 공무원 느낌이 나고 핸드폰을 팔면은 핸드폰 파는 느낌이 나고 예, 옷장사 하면은 옷장사의 느낌이 나고 자동차 영업을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나듯이 배우들하고 연기를 하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느낌이라 배우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 아이돌 같은 경우도 배우로 전향하시면은 배우의 느낌이 나듯이 예, 그리고 이분은 정통과 트렌드를 다 가진 느낌. 이목구비는 상당히 정통의 미녀의 스타일인데 화관을 처음 볼 때는 정말 출가 외인한 화관인데 요걸 내볼 때는 화관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돌아온 느낌? 예, 그 부분이 배우의 분위기가 상당히 느껴졌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미녀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본 영화 링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국판을 이분이 하시면은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분 실물우기를 했으니까 실사후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사후기라는 거는 정말 딱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두 번째는 정말 다행인 게 그나마 이분이 살이 찌셨더라고요. 예, 청룡에서 본 게 훨씬 더 이뻐 보였었고 전 이분이 가장 놀란 거는 목 굵기입니다. 목 굵기가 일반 남성 팔 두께 정도? 뭐 마동석 씨 같은 팔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 남성의 팔 두께 있잖아. 연약한 팔 두께 그런 느낌이고 정면에서 볼 때는 목이 상당히 불쌍해 보여요. 예, 저 목으로 얼굴이랑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게 너무 버거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얼굴 살을 뺀 건지 그리고 어깨 라인이 옆에서 볼 때 두께가 정말 책 한 권 정도?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한 권 정도? 대부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시멘트 벽돌 같은 두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김수월 시집 정도의 김수월 미감. 이분이 청룡 때 지나가고 나서 옆에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와, 막 팔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다리가 없어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 밑에 구름이 있나 확인까지 해봤던 분이고 그냥 딱 봤을 때 날아다니는 느낌인데 저한테 오바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냥 진짜 군두운 같은 거를 타고 다니는 저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얼굴 사이즈는 뭐 크지도 작지도 않고 얼굴형 자체가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얼굴형입니다. 특히 이 턱끝이 정말 뾰족해요. 이분이 얼마나 뾰족하냐면은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접으면은 끝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얼굴형, 종이 비행기 같은 얼굴형의 느낌이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종이 비행기가 반대잖아요. 날개 쪽이 하관이잖아. 예, 이분의
분위기는 일단 외모는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이쁘다. 예, 딱 봐도 연예인 같은 느낌. 그래프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보면은 잘생긴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 같은 거는 잘생긴 쪽보다는 예쁜 쪽으로 상당히 향해 있고 이제 호불호라는 게 전형적인 10대에서 20대 남성들이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예, 마른 몸매, 눈빠, 코빠 이런 컨저링 이목구비. 예, 저도 예전에 이런 외모들을 상당히 좀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분의 실제 분위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외딴 집 가면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이쁜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못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남주가 또 귀엽고 들어가서 못 나오는 살려주세요 분위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분위기. 약간 이제 실물 보고 화면으로 찾아본 연예인이고 예 연기력이 좋아서 방금 제가 말한 역을 한소희 씨랑 투톱으로 하시면은 또 다른 느낌의 이분도 다크함이 있어요. 그리고 유행은 돌고 돌듯이 다시 정통들 정통 이목구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예 배우 고윤정, 아이브의 안유진, 뉴진스의 민지, 그리고 노정희 씨까지 정통, 예, 클래식한 미녀의 스타일들이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네, 끝으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준, 예, 노정희 씨를 두 번째 본 후기는 딱 보는 순간 아이돌 같은데 배우 느낌?